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20번 아듀 물리원이죠.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물리학 원으로 바뀌었는데 뭐 사실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물리원의 이제 마지막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물체 AB가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AB의 높이가 가유 처음으로 같아지는 순간. 그렇네요. 같아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RS는 AB가 직선 운동하는 빗면 구간의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Q, 그 다음에 R과 S 사이 거리는 L과 2L로 잘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는 P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요. B는 Q에서 속력 V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A가 Q를 V의 속력으로 지난 순간, 자, 요게 요 위치로 왔을 때 V의 속력으로 지날 때 B는 어떻게 된다? R을 지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A와 B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에 A의 속력을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잡아둬야 되는데, 보세요. A가 지금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B는 지금 속력 V였죠. 요 지점에서. 근데 봐봐요. A가 똑같은 자리에 오니까 똑같이 속력 B가 됐죠. V가 됐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B가 있던 자리에 A가 오니까 A도 B와 똑같아지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그렇죠. A는, 그러니까 B는 A의 미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B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B의 과거가 A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B가 만약에 여기 있었을 때는 A랑 똑같이 속력이 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되는데 시간이 T가 걸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T 초에는 여기 와 있겠죠? 그리고 속력은 V가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그때 자, A가 여기 와 있을 때 B가 여기 와 있다 그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때 그럼 시간이 얼마 걸렸다? 똑같이 t초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사실 여기 속력도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지금 이요 b 요 지점을 보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이만큼 높이 차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어 2분의 mv 제곱 v인데 포텐셜 이제 중력이 일을 하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전해서 속력이 좀 빨라졌겠죠? 그러면서 다시 기어 올라가면서 어떻게 장전이 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다시 저장이 되면서 여기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에 저장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똑같아질 것이다. 그럼 여기 속력이 V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체크.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가 여기 있을 때 B가 여기 있었죠. 그런데 T 초후에 A가 여기 오면 B의 과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 T 초후에 이제 T 초까지 왔을 때 B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이때 V가 됐잖아요. 그럼 T초 전에 과거일 때 어떻게 됐냐? 자신의 모습은 B는 여기 있었고 속력이 V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때 다시 한번 T초 전에 과거로 보게 되면 A 위치에 있었고 그때 속력은 0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A와 B는 그냥 사실은 뭐 과거와 미래 모습, 그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걸 하나 우선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조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구해 보겠는데 우선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T초 뒤에 다시 A가 여기 왔을 때 이거 A, B로 써 있지만 사실 A의 T초 뒤에 A 모습하고 똑같다 그랬죠. 선생님 여기 A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지금 처음 자, 이 L이라는 거리를 갖다가 처음 속력이 0, 그쵸? 지금 A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이 V일 때 평균 속력을 나눠준 게 그때 T초라고 했어요. 이게 T초 걸린 거.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금 B가 여기 있을 때 속력 V였죠. 근데 끝까지 올라가면 이 B의 속력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V 똑같았는데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다 포텐셜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된다. 왜냐하면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이해가죠? 0이 0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자, B만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이 L이란 거리를 이동을 해요. 근데 처음 속력이 얼마? V. 나중 여기 최종 속력이 얼마? 0이었단 말이에요. 평균 속력을 계산해주면 이번엔 똑같은 평균 속력인데 두배 거리를 가기 때문에 여기는 2t가 걸립니다. 아, 그래서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는 얼마? ET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A도 여기 올라가서 여기까지 끝까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2L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ET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되겠죠? 자, 그럼 요 빗면에서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 A 같은 경우, 뭐 A나 B나 다 똑같아요, 이제는. 다 똑같은데, 요것만 보게 되면, 처음 속도 0에서 V까지 가속하는데 T초라는 시간 걸렸죠. 자, 여기도
처음 속도 V였는데 나중에 속도가 얼마큼 0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똑같은 속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얼마만큼 시간 걸리냐면 ET가 걸렸어요. 그럼 이때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여기는 가속도가 얼마? EA가 돼야 되겠지. 이쪽이 두 배만큼 더, 더 그러니까 가파르기 때문에 더 가속의 효과가 크다. 두 배만큼 크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쪽 빗면으로 한번 넘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이제 B위치로 진입하는 순간, 얘들이 이제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빗면 올라왔을 때 어떻든 간에 요 안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요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진입하는 순간 B는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A가 요만큼 T초 동안 왔을 때 A가 됐죠. 그때 B는 여기 와 있었습니다. 그럼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때 T 걸렸다면,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때 T 걸렸죠. 됐죠?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때 T 걸렸으면,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때 T 걸렸죠. 동시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올때 A가 여기로 왔어요. 그럼 얼마 걸려? T 걸리죠. 그럼 B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얼마 걸려? T 걸렸어요. 여기 T초 차이예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B가 최고 정점에 올면 정지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B가 정지되는 요 정지 꼴인 지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꼴 지점. B가 여기 도착해서 B가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 걸려? 마찬가지로 T초 동안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ET잖아. 되겠죠? 바로 이런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즉 속력이 0에서 V까지 가는데 T초가 걸렸죠. 그때 가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EA였어요. 요 지금 가파른 곳에서. 그렇다면 처음 속력, A의 처음 속력 0이었다가 EA라는 걸로 T초 동안 가속을 했더니 그때 속력이 V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게 AT라는 거, EAT라는 게 V가 되기 때문에 AT는 2분의 V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수 있어요. 되겠죠? 그렇다면 A가 여기 왔을 때 속력 얼마? V죠. 맞죠? 이때 B의 속력은 얼마냐 이거야. B는 뭐야? A의 T초후의 미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A의 처음 속력이 V였죠. 근데 T초후에는 점점 속력이 늦어지는데 이때 가속도는 이쪽으로 얼마씩 A 받고 있어요. 얼마만큼 B, 여기 지금 쉽게 말하면, 자, A가 처음 여기 있다가 B가 여기 있지만 이게 이제 A의 미래 모습이라고. T초 동안의 미래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A가 처음에 V였는데 얼마씩 A씩, A라는 가속도로 몇초 동안, T초 동안 운동했을 때 속력을 물어보는 건지. 그러면 선생님 요거 A로 이렇게 썼는데 요걸 다시 지워서 다시 B로 바꿔. 그러니까 AB가 똑같은 거야,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 그냥 B로 놔두고 요때 B 위치에서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AT가 2분의 V니까 요거 V에서 2분의 V 빼면 얼마? 2분의 V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V라는 속력을 갖게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이제 T초 뒤에는 속력이 얼마? 0이 되겠지. 그럼 이제 뭐다 이제 분석이 완료된 거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요 거리들을 한번 구해 볼게요. 요 거리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앞서서 구했지만 처음 속력이 지금 요거, 요 거리, 요 거리 구하려고 그래. 색깔을 좀 다르게. 요 거리 같은 경우는 처음 속력이 V, 나중 속력이 2분의 V. 그쵸? 그 다음 평균 속력을 구하고 이때 운동한 시간이 T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2분의 3V에다가 4분의 3V가 돼요. VTT. 우리 거리 구하는 거니까. 그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L이라는 조건을 구할 수 있거든.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 처음 속도가 0, 나중 속도가 V, 평균 속도 2로 T초 동안 운동한 게 거리가 결과적으로 L이었단 말이죠. 요게 L이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2분의 VT가 L이었기 때문에 VT라는 값이 2L이었거든요. 요게 2L이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2L을 대입해주면 2분의 3L이 됩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2분의 3L이 되는 거죠. 되겠죠? 전체 2L에서 지금 여기가 2분의 3L이면 요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요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요게 2분의 3L을 빼면은 2분의 4, 2분의 1L이 되겠죠? 그래요. 네, 됐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A가 이제 여기서부터 도착했을 때, 자, A가 이제 요로 왔어요. A가 요로 왔어요. 그럼 B가 요로 와 있겠죠? 왜냐면 T초 뒤에 와 있으면, 자, 여기서부터 T초 가죠. 근데 T초 뒤에 A가 왔을 때 여기서부터 T초 오르면 B는 여기 와 있어요. 정지입니다. 그리고 A는 2분의 V의 속력을 가져요. 그 후에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일로 떨어지고 얘는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그때 얘가 이동한 거리와 얘가 이동한 거리의 합이 2분의 1 두기가 되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A 처음 속력 얼마? 2분의, 자, 이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검은색으로 할게요. 처음 속도 2분의 V. 나중 속도 보세요. 가속도는 계속, 이쪽으로 A니까 빠지고 있으니까. 자, 처음 속도,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2분의 V에서 빼기 AT만큼. 아, 근데 T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전체 거리가 여기 올라가는 게 T지, 얘네들이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별표라고 해봅시다. 별표. 그래서 A 별표만큼 빠져요. 이게 나중 속력이에요. 거기에 평균. 그 다음에 별표만큼 이동한 게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얘랑요, 이제 얘랑 더할 거예요. 얘가 이제 내려오는 거. 처음 속력 0이었죠? 처음 속력 0이었고 얘는 시간 이제 A만큼 가속이 되죠. 나중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 속력은 A란 걸로 똑같이 별표만큼 동시 이동해가지고 충돌할 거 아니야. 이거의 평균 속력으로 얼마만큼 운동했어? 이 별표만큼. 그래서 얘네들이 만난 거리가 토탈 얼마? 2분의 1L이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다 징그러우니까 미리 빼주고요. 요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계산해 주게 되면 2분의 V의 별표. 그리고 아 요거 그렇게 할 필요 없겠네요. 요거 하니까 그냥 V. V에 대해서 별표가 되면 되겠고. 그리고 빼기 A 별표의 제곱 더하기 A 별표의 제곱이 L이 되겠어요. 얘네들은 사라져 버리죠? 사라지니까 자, 일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V 별표한 것이 얼마? L이 되면 되겠다. 그럼 앞서서 봤을 때 VT 한 것이 2L이었어요. 그러면 V 곱하기 어떻게? T에다가 2분의 T를 한 것이 L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별표란 것이 얼마? 2분의 T 동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A의 속력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가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는 2분의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다가 A라는 가속도를 얼만큼? 2분의 T만큼 빠졌을 때 그때 최종 속력이 바로 A의 속력이 되겠죠. 그때 이제 A에서 여기서 충돌할 때 그때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다 구했죠. 2분의 V 빼기 2분의 AT인데 아까 AT가 어떻게 되면 2분의 V였으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요 녀석이 자 4분의 V가 되죠. 그래서 2분의 V 빼기 4분의 V 하면 4분의 V가 된다. 예,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분의 V 체크하면 4번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많이 고생했고요.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가채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대로 또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고 준비할 건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너무 여기 뭐가 쉬웠네 어렵네 그거 그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뭐 어려우면 어떨 거고 쉬우면 어떨 거야. 이미 뭐 답안지는 다 들어갔고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이제 나머지 입시 위해서 준비할 과정들 차근차근 착실하게 밟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 선생님은 또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